광주 동구가 주민 제한 공모사업의 심사 결과에 따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21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관련된 주민 제한 사업 16건과 아이디어 포상 6건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민 제한 사업 1위인 홍영희 씨의 도심재생 집수리 재능 기부와 주민 아이디어 공모 1위 강민영 씨의 도시 묵상 정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